서울 삼성이나 다니교 보살이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한 줄만. 사립을 당지하라. 아문성 사자의 심정명 파사옥고 징나무 재불하며 그랬습니다. 사립을아 마땅히 알아라. 사립을은 이제 부처님 당시 최고 가는 제자죠. 이 법화경은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혜 제일 사리불, 그래서 이제 지혜가 가장 출중한 사리불을 이제 대화의 상대로 정해놓고 쭉 이제 사리불과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옆에 수많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암성 사자의 내가 들으니 성사자, 성스러운 사자, 이건 이제 두말할 나위 없이 부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사자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앉는 법상을 사자좌 그러죠. 뭐 사자좌의 오로사, 금방 우리 노래도 불렀죠. 또 이제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자. 그런 뜻에서 이제 부처님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사자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스러운 사자의 심정 미묘함, 깊고 청정한 미묘한 소리를 듣사옵고 아문 할 때 들을 문자를 여기다 새기죠. 내가 성사자의, 성스러운 사자의 깊고 청정한 미묘한 소리를 듣고, 듣사옵고, 그건 이제 법문의 말씀, 부처님 법문의 말씀을 들었다, 이 뜻이죠. 듣사옵고, 칭 나무 재불하며, 나무 재불을 일컬으며, 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다? 귀한다. 귀한다라고 하는 그 저기 저 인도 말을 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묘보연화경 전부 이제 귀한다는 뜻에서 나무를 앞에다 놓는 거죠. 모든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었다. 그런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칭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 한번 말해라 하는 게 칭이요. 일컬을 칭자. 소리 내서 말한다. 그 우리가 고성연불을 높이 사는 것도 소리 내서 하면은 그냥 속으로 하는 것보다 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읽어도 가능하면은 뭐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뭐 힘이 없으면은 그냥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만 읽어도 되지만은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그 불교에는 참 소리 내서 읽는 게 많죠. 어떤 이제 군법사에게 내가 들었는데 그 스님들은 모여가지고 스님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불자들은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그 다음에 뭐 심묘장구 대달하니 뭘 외우다 막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계속 그냥 외운다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대요. 한 시간 외울 게 없대. 한 시간 외울 게 없대. 그 심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우면은 그 뭐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웬걸 저렇게 인도말을 많이 외우는가? 웬 인도말을 저렇게 많이 외우는가? 예를 들어 그걸 반복해서 읽어도 반복해서 읽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을 뛴다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이 놀랜대요. 놀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불자들은 뭘 그렇게 많이 외울 게 있느냐고. 몇 시간을 그냥 줄기차게 외워도 더 외울 게 있냐고. 그 외우는 게 소리 내서 외우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벌써 그 소리에 귀가 질려버리는 거야. 외우는 소리에. 칭 나무 재불, 그러게 나무 재불을 일컫는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뭐 묘법연화경,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다 이 속에 이제 포함됩니다. 쓰겠습니다. 사리불 당지하라. 사리불 입을 당겨라. 암문성 사자의 심정 미묘음 하소고 하소고 칭 나무 재불 그래 나무 아미타불을 그래 소리 내서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구절을 쓰니까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고성연불 소리 내서 하는 연불의 위력에 대해서 칭 나무 재불 이걸 하면 생각날 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칭 나무 재불을 그 전에 내가 화엄사 그 구청암 선방에 있었어요. 그 구청암 위에 봉천암이라고 하는 또 더 작은 암자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지리산에서 산신기도가 아주 영험이 있다고 무당들이 예, 그 저기 저 자기 그 힘이 무뎌지면은 꼭 그 칼 가는 듯이 예, 칼이 무뎌지면은 산신기도를 와서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씩 하고 그렇게 와서 내려가서 이제 또
무당을 하면은 상당히 영험이 있어진답니다. 그래서 세무당이 영험이 있단 말이 그 말이라. 가서 칼을 갈아갖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엌에서도 칼이 무뎌지면 또 갈잖아요. 갈면 아주 잘 들잖아. 꼭 그와 같은 형식인 거라 이 사람들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래요. 그래 우리가 선방에 있는데 그 징치고 뭐 하면서 그 산모동에 돌아가서 그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다 선방까지 다 들리는 거다. 앉아 있으니까 좀 잘 들리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라도 몇 번 치고 내려오자 그랬어요. 그 저만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 뒤에 몰래 가서 앉아서 이제 뒤에 이제 가서 이제 연부를 한 거야.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때 한 4시 갔는가 5시 갔는가 하여튼 그 정도 갔어요. 가가지고 하니까 한 2분, 3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가 뚝 끊어지고 뒤로 돌아보고 야단인 거야. 꼼짝을 못해. 연불이 안 나오는 거라.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야, 불법이 그렇게 힘이 있구나 하는 거. 그까지 그 무당 뭐 물리치는 게 그 큰 건 아니지만은 그 젊은 그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또 한 번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는 안 오는 거라. 스님들 제발 좀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사정을 하는 거야, 사정. 그런 일을 내가 한번 직접 겪었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서울 관악산이라고 연주함에 또 살았었어요, 내가. 연주함 있을 때. 그 이제 어떤 신도님 따님인가. 하여튼 누가 이제 그 어떤 그 처녀가 좀 이제 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된 거라. 또 이상해가지고 그때 그 신은 좀 부잣집 신인가. 그때 아주 상당히 여러 해 전이에요. 한 4, 50년쯤 전인데 계속 시내 가면 택시만 타던데요. 예.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이 계속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계속 택시만 타죠. 그리고 귀신도 그 택시 타는 걸 좋아하나 봐. 아니 몸도 없는 게 그냥 날아다니도 될 텐데 아 그 택시 타는 걸 좋아해.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수용하는 것을 자기도 수용하게 되는 거야. 귀신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바가 없어갖고 영험 있다고 하는 그 저기 관악산 연주함이 떡 데려와서 여기서 기도를 지키는 거야. 그래 이제 젊은 스님들이 며칠 이제 야 저거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처녀가 있는 방에 신도들이 있는 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불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저기 누워있더라고요. 그 뭐 스님이 오나 뭐 그 아무 분별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심효장구 대단하게 외웠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데 얼마나 세게 조르는지 그러면서 귀가 넘어가는 거야.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데. 아이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염불 그만하고 저 손 떼자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잡고 손을 떼는데 우리가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아주 연약한 처녀가 무슨 힘이 그렇게 있는지 놀랬어 그때 정말. 근데 그게 순전히 신의 힘인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사람 잡겠다 싶어서 우리 그만 귀신이 들렸든지 말았든지 우리 그만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겨우 손을 떼가지고 안정시켜 놓고 우리 나와버렸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가 약창계라든지 법성계라든지 이런 걸 외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그런 걸 두 번 경험했어요 내가. 나는 이제 그런 것 하고 별로 좋아도 안 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데 그런 두 번의 인연이 있었죠. 그래 이제 소리 내서 염불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 그 불법을 그냥 여러분들은 뭐 불법에 푹 몸을 담궈놓고 살아서 크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시답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아주 그 대단한 그 능력이 있어요. 무당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연불 몇 마디에. 그리고 귀신이 막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데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우리 젊은 스님들이 좀 힘이 셉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에서 손을 떼는데 애를 먹었다니까. 갖다 했으면 그 죽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래 놔뒀다가 우리가 책임지겠다 싶어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 일이 관악산 연주하면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줄을 읽겠습니다. 부작 여시념 하되 아출 타각세 혼이 여제불 소설하야 아역 수순행 하리라. 부작 여시념 하되 다시 이러한 생각을 지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죠. 아출 타각세 내가 태어났다. 출현했다. 어디에? 악하고 악한 세상에. 그 부처님 당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참 혼탁하고 악한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옛날 부처님 때도 그랬는데 그 인간 세상이라는 게 아마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랬나 봐요. 혼이 태어났으니 출현했으니 여 제불 소설하야 제불의 소설과 같아서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역 수순행하리라. 나도 또한 수순해서 행하리라. 따라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방편으로 이야기했고 또 그 방편을 모두 모아서 결국은 이제 그 법화경으로서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그 피력하는 거죠. 다 정리하는 마당에서 한번 쓰겠습니다. 부작 여시념하되 다시 이런 생각을 짓되 본문보다 그런 이야기 더 재밌죠? 다 본문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설명입니다. 그런 게 다. 출타가시오니 출타각세 혼이 여제불 소설하여 제불의 설하신 바와 같아서 아역 수순행하리라.
나도 또한 스승에서 행하노라 그런 뜻이죠. 행하노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하고 세 구절을 더 해야 됩니다. 그 문장이 그렇게 이제 끝나요. 사유 시사이하고 즉치 바라나오니 제법 정멸상을 불가이 은선 이언만은 이 방편역고로 위오비구설호니 시명 전법륜이라. 거기까지요. 사유시사에 이제 삼성을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 작은 지혜를 가진 중생은 작은 법만 좋아하니까, 그리고 부처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저 도대체 믿으려고 안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쭉 이제 생각하니 이 일을 사유하고 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내가 생각하고 나서 즉시 바라나오니 곧 바라나에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열반 성도하시고 말하자면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저히 깨달은 내용을, 화엄경이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설한 것인데,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은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만 다 떠나버리고 괜히 아까운 법만 손상을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분별해서 삼성으로 나눠가지고 그 수준을 딱 다운시켜가지고 참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나가 뭐죠? 설법 바라나 해서 바라나시, 지금 인도의 그 부처님 최초 설법한데 오비구들을 만나서 최초 설법한 데가 바라나시라. 그것이 이제 저기 저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하신 데서 거기까지 지금 요즘도 상당한 그 시간이 걸려요. 도로 사정도 나쁘고.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1일간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사유하면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대강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도로도 없었을 뿐더러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부다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지금 길로도. 그래 곧 거기 갔다 이 말이에요. 제법 정멸상을, 모든 법의 정멸한 모습을, 그러니까 모든 법은 눈으로 보는 이 현상은 정멸이 아니죠. 전부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들리고 손에 맞히고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본질은, 본래의 그 모체는 정멸한 모습인가. 그래서 정멸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정멸에서 왔고 와서 이렇게 온갖 연극을 일생 동안 하다가 결국 정멸로 돌아가고. 왜 그런가? 본 바탕이, 본질이 정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이 조용히 있는 정멸상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갖 물결을 다 일으키죠. 온갖 물결을 다 일으키다가, 그러나 결국은 물 자체에서는 정멸한 거야. 아무 물결하고 관계없이 정멸한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멸상이기 때문에 가히 말로서 선전할 수가 없어. 불가히 언선이요. 말로서 선전할 수가 없다. 설명할 길이 없는 도리다. 이거 알고 보면은. 그 결국은 정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참 뭐, 이렇게 찢고 뽑고 살다가 결국 정멸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본래 정멸이 바탕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경공 스님께서는 늘 법문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게, 사람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한바탕 무대에서 연극 멋지게 하고 가자. 무대에서 연극 한번 멋지게 하고 가자.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 경공 스님 계실 때 두 철을 거기서 이제 지냈거든요. 두 철을 지내니까 뭐 충분히 예, 그 스님 밑에서 살만치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그 자주 하셨는데 멋지게 한바탕 연극하고 가자 이런 말씀하셨어. 그 오기 전에도 무대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무대에 나와서 우리가 연극을 하면은 온갖 그런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 다시 무대도 뒤로 돌아가면은 그 연극할 시간이 끝나서 뒤로 돌아가면 정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 경문 선생님은 늘 그걸 아마 생각하셨나 봐. 우리들 인생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냥 한바탕 연극 실컷 재밌게 하다 가자.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냐. 잘 사는 것도 연극이요. 못 사는 것도 연극이요. 뭐 주부 역할도 연극이요. 대통령 역할도 연극이야. 다 자기 그 역할 맡아서 그저 연극하다 가는 거야. 이렇게 늘 법문하셨어요. 아주 자주 하신 법문이라 그게. 그래서 아주 귀에도 아주 지금 아주 정리하게 남아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정멸상이라는 게 그거야. 무대 뒤에는 조용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아버지 역할을 했든지 어머니 역할을 했든지 딸 역할을 했든지 거지 역할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무대 밖에서 할 때 연극은 그거는 그냥 연극일 뿐이야. 뒤로 돌아오면 너도 나도 사람이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야. 정멸이야 그대로. 그런데 무대에 올라서면 그게 전부 자기 역할 맡아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그런 것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인생이 가볍죠. 우리 뭐 잠깐 역할 맡아서 연극하고 있는데 뭐. 너는 남편 역할을 하고 나는 아내 역할을 하고 뭐 잠깐 그렇게 역할 맡아서 할 뿐이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연극 좀 못하면 어땠어. 역할 좀 못하면 어땠어. 잘해봤자 뭐 그 순간의 역할이야. 그냥 잘해봤자 그 순간의 역할이야. 야 근사하잖아요. 불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인생을 꿰뚫어 본 거예요. 세상사를 확 이제 밑바닥을 다 꿰뚫어 보는 거라. 이 방편역고로 방편의 힘을 쓴 고로 그래서 오비구를 위하여 세렸다. 다섯 비구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죠? 같이 출가했잖아요. 출가하고 싶지도 않는데 왕이 보냈잖아. 네가 가가지고 그 저 10달 태자 고행하는데 너희도 같이 지키기도 하고 호위하면서 너희도 같이 고행해라.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출가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수행을 아주 열심히 잘했어. 잘해가지고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행이 이게 잘못된 거다 생각하고 어떤 처녀가 죽거리도 주는 거 먹고 또 시원한 그 강에 들어가서 니전선화라고 하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식 시원하게 잘하고 그동안 죽자고 고행하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목욕하고 뭐 유미죽 큰 맛있는 죽 또 이쁜 처녀가 갖다 주는 거 좋다고 얼씨구나하고 받아 먹지. 그러니까 이 오비구가 아 저 사람 타락했다고 저 사람 돌았다고 이제 우리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자고 뒤바뀌어 된 거야. 처음에는 지켜주려고 수행하는 것을 지켜주려고 따라왔다가 또 부왕이 이제 그 명령을 내렸죠.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고행을 더 잘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10달 태자는 그걸 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고행에 집착하고 있을 때라. 그래서 10달 태자는 목욕하고 죽 먹고 정신 차려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식으로 이제 탁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시성 정각을 했잖아요.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광 소생이더라. 그 땅은 다이아몬드 온갖 금은 보화로 이 땅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건만은
괜히 우리가 고행하고 말이야. 잘못 생각했다 이거지. 그 이제 환경이 그렇게 해서 탁 출발이 되잖아요. 참 전반적으로 이제 굽어 보면은 불교라는 게 참 대단한 가르침이라.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당신은 깨달았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같이 6년간 고행하던 가장 인연 깊은 5명 오비고 아 이 사람들 좀 가서 뭔가 좀 깨우.